지금 그 찬성 씨. 네. 찬성입니다. 야, 찬성 씨는 이름만 불러도 저쪽에서 비명소리가 나네요. 한번 해볼까요? 찬성 씨? 찬성 씨? 야, 대단합니다. 찬성 씨. 네. 드림팀에 나오셔가지고. 네. 지난번에 그 우리 2PM과 경기를 치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병진 씨. 그게 뭐냐면요. 찬성 씨가 드림팀의 이제 멤버로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2PM과 드림팀의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끈끈한 점을 만들기 위해서 혼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지난번에 저 찬성 군이 2PM의 진원이었죠. 아, 네. 그 이유는? 네. 1단계 탈락했어요. 그 이유는? 사실 그, 지금 그 상추 씨가 더 잘 알 거예요. 예. 우리, 찬성 씨. 네네네. 1단계에서 탈락했죠. 네. 예.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레알? 그때 기분이 참 그 두 가지로 아프다고요. 아, 어떻게 아파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이거 죽는 거예요. 몸도 아프고, 네. 마음도 아프고. 네. 근데 그 찬성 씨는 한 번만 도전했었죠. 두 번 도전해서 네. 두 번 다 1단계에서 탈락했죠? 아니. 그럼요. 두 번째는 1단계 성공했습니다. 아, 1단계 성공하고 네. 어디서? 2단계에서. 2단계에서. 제가 한 5번만 도전했으면 이제 다 통과를 했을 텐데. 그래서 좀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네. 우리 고려대생들한테 그리고 또 뒤에 있는 팬 여러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 번. 네. 네. 고려대생 여러분,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성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찬성 씨는 네. 1단계에서 탈락하고 그 다음에 도전했을 때 2단계에서 탈락을 했는데 옆에 계신 상추 씨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골고루 다 탈락을 했었죠. 아. 네. 바보죠, 바보. 네, 그렇죠. 2단계는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한간에 들리는 얘기는 진원이 친구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뭐 상추 씨. 바보 아니야?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진원 씨가 안 나왔네요. 진원 씨가, 지금, 진원 씨까지 나오게 되면, 네. 이거 종합장애물에 뛸 선수가 없어요. 네. 진원이 목표가 사실은 상추를 이기는 거였거든요. 저번 주에 상추를 이겼다고, 이번 주에 아주 쉬겠다고. 진짜 건방지네요. 예. 알겠습니다. 상추는 1단계 탈락이고, 진원이 2단계 탈락이고. 어쨌든 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네, 도칭개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찬성 씨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현우 아나운서, 네. 네, 안녕하세요. 김현우 아나운서입니다. 네, KBS 아나운서, 간판 아나운서죠. 네. 네.